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이 그줌 엘리트 베이프 16이죠. 16 엘리트 제품입니다. 스터드는 에이지 스터드고,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피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신어서 잘 신어지는지, 발이 편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주걱을 일단 준비는 했는데, 이렇게 주걱 없이 들어가는지부터 확인. 오, 쑥잘 들어가네요. 아, 베이퍼가 편해요. 예, 이제 점점점 인조 가죽들이 점점점 좋아지고 하면서 그 핏이 유연해지고, 어쨌든 어퍼 자체들도 얇아지고, 니트 특성이 좀 살리는 그런 구조들이 되고 하면서. 예, 다른 브랜드들이 예를 들면 필름 타입을 쓰는 것과는 좀 다소 다르게, 나이키 니트 타입은 여전히 약간 그 소재가 좀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혁신성 이런 것들은 조금 없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발 자체가 신어보면 왜 많은 선수들이 이 신발을 신느냐 하는 정도는 알겠어요. 예, 지금 제가 신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제 발을, 야,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 발볼이 늘다 발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는 뭐 별로 동의하진 않긴 하지만, 그렇게 인식되는 발 구조에서 신었을 때 어떠냐? 제가 지금 신고 있는데, 오른발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왼발은 어차피 오른발보다 이 왼발이 약간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중족부 쪽, 이 약간 타이트감이 있긴 하지만, 오른발은 전혀 무리가 없어요. 오른발이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경우는, 이제 제 경우에는 그냥 신으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신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에어가 있는 쪽, 줌 에어를 이렇게 하면 느껴지느냐? 느껴져요. 예, 뭐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줌 에어 챔버가 워낙 크게 폭넓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줌 에어가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리 잡고 있고, 여기는 이 스터드가 있는 부분은 줌을 피해서 스터드가 눌러지거나 하진 않는데, 이렇게 발을 이렇게 쿡 누르면 발바닥 전 닿는 부분이 지금 이그 줌웨어 쪽이 챔버 쪽으로 발이 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줌웨어가 있다는 거는 뭐 확인이 느껴지긴 해요. 예. 필컵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지금 나이키의 이 베이퍼 16은 어쨌든 간에 니트 타입으로 구현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잘 구현되어 있다,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발볼 전체적인 이 쉐이프 자체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홀드성 이런 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실착을 해보지 않으면 이건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실착에 들어갔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니트와 그 다음에 이쪽 부분들, 근데 차이가 어떤 식으로 이게 홀드를 가져다 주느냐 하는 거를 판별이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지금 어퍼 소재 자체가 지금 그린 니트다, 그 다음에 뭐 플라이 니트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아톰 니트인가요? 뭐 그런 걸 사용했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디가 아톰 니트고 어디가 그린 니트고 어디가 플라이 니트인지 모르겠어요. 플라이 니트를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예, 메쉬처럼 되어 있는 요쪽 조그만 부분을 플라이 니트라 하고, 이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전체를, 이쪽 부분들을 다 지금 그린 니트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여기 그린 니트, 저기 뭐죠? 그린 니트 위쪽으로 코팅 처리를 한 요거를, 아톰 니트라고 하는지, 이 전체적으로 다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이걸 가지고 이 그립 니트니까 그립이 느껴진다 뭐 이런 리뷰를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전 전혀 모릅니다, 그런 거. 예, 그래, 이 슈즈의 어퍼를 가지고 공을 차거나 드리블을 하거나 컨트롤을 하거나 하는데, 공은 워낙 순간적으로 닿고 순간적으로 컨트롤되는 것들이어서, 그 공이 그립을 얻는다, 물론 공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뭐 끌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 인사이드를 공을 이렇게 밀고 나간다라든지, 뭐 그런 경우들에는 그립력을 미세하게 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용 영역에서 이런 코팅 처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볼과 운동 경기 중에 볼 컨트롤 상에 이점을 안겨준다든지 그립력을 증가시켜서 볼 컨트롤이 더 잘 된다든지 하는 따위의 말을 믿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그런 뭐 나이키가 얘기하고 있는 ACG 뭐 그립 컨트롤이다, 아톰 니트다, 플라이 니트다 결국엔 다 한 소재거든요. 한 소재라는 것은 니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트에 코팅을 처리했느냐, 니트에 어떤 코팅을 처리했느냐, 니트 위를 그냥 다 발라버렸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니트의 종류가 나눠지는 것 뿐인데, 그렇게 니트가 나눠졌다 하더라도 니트의 기본 성질이 바뀌지 않고 있고, 니트 소재가 갖고 있는 기본 특성 위에다가 지금 코팅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니트 소재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이 된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움직여보면, 이 줌웨어가 있다는 건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발 이렇게 신고, 아마 인조구장 같은 데서 실제로 신으면, 아식스 DS 라이트류에서 느끼는 그런, 뭐죠? 제가 표현했을 때 FG를 AG로 만들어주고, 그런 느낌. 아, TF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딱딱한 인조구장에서 이 나이키 줌 챔버가 전달해주는 느낌은 사람들에게 다소 편안한 느낌을 줄 수는 있는 구조다 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하냐 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줌 에어에 관련된 것들을 인솔 같은 것들로 교체해서 플레이트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이키가 추구하는 기술이 줌 챔버를 집어넣고 그것도 뭐 FG에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제 AG에도 좀 사용을 하게 되고 여러 분야에 적응을 해서 동시에 사용토록 하는데 이 줌 챔버가 들어가 있는 슈즈의 아웃솔과 스터드의 부러짐 이런 것들이 한동안 뭐 국내에서도 좀 이슈가 됐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부러져 나가고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느꼈을 때 만약 그런 불안감을 안고 뛴다고 하면 그게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스터드는 스터드 프레셔가 아니라 스테드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바로 움직였을 때 이 스터드가 지금 개별적으로 작동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잘 만들어진 아웃솔인 경우에 스터드 프레셔가 안 느껴지는데 스터드 프레셔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스터드 자체가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최근에 많이 축구화들이 개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식스라든지 뭐 최근에 나온 미즈노 이런 신발들을 신으면 아들로도 마찬가지인데 스터드가 달려있긴 하지만 스터드가 지면에 골고루 딱 안착이 되고 하게 되면 스터드 프레셔는 뭐 아예 없고요. 요즘 축구화들은 이 플레이트가 마치 TF의 폭넓은 면적이 지면에 닿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스터드를 신고 있을 때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 있는 편인데 지금 이거는 어쨌든 이 줌 챔버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눌렀을 때 발 앞쪽에서 에어 챔버에 의해서 부드럽게 느껴지긴 하지만 단점은 그 부드러운 것들이 지금 이렇게 눌러서 발가락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보면 독립 스터드의 각각 개개별로 이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정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스터드 부러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거는 줌 챔버 쪽에 있는 플레이트들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결국 부러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있는 가운데 부분과 여기 사이드 쪽에 스터드가 배치되어 있는 부분 사이에 피우의 두께 강도 차 이런 것들 이 스터드를 부러뜨리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위험만 없다고 하면 이걸 천연단대에서 신어도 되고 인조구장에서 또 신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뭐 AG니까 인조구장 신는 게 좋겠죠.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니까 뭐 저는 아시겠지만 천연가죽을 선호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인조가죽 축구화가 진화가 돼서 점점 편해지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울트라도 그랬고 지금 이 제품도 그렇고 또 리뷰하게 된 아크로스 3도 그런 류의 신발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 AG 스터 제품이
무게를 166g 정도로 낮출 수 있고, 지금 이 상태로 딱 신었을 때 이게 엄청 가볍다는 느낌이 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발볼이 좀 타이트한 느낌 때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프레쉬를 받으니까 어떤 경쾌함들이 조금 덜하게 되지만 실제로 굉장히 가벼운 거니까. 그리고 어퍼도 현재 이 니트 스트레칭, 니트가 갖고 있는 스트레치성 특성이 잘 반영이 돼서 발 쉐이프를 그대로 잘 만들어줘서 맞춰주고 있고, 신고 지금 계속 리뷰를 지금 찍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10분이 넘었는데도 프레셔가 전혀 없이 여기가 압박감이 없고, 네, 상당히 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점점 진화가 돼가고 있다 이제 신발들이. 그러니까 소재를 어떤 소재를 쓰느냐, 결국 그런 부분들. 제가 우려했던 거는 이제 과거에 비전에서 사용됐던 그 힘 없는, 매가지 없는 그 어퍼, 니트 어퍼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홀드성 부족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그 신기가 힘든 신발이었다. 그런 느낌인데, 지금 요 정도에서는 뭐 그런 느낌이 완전히 배제가 되고, 이제 제대로 된 니트 위에 그 축구화들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확실히 편하고 좋아요. 예. 뭐 이제 이렇게 편해지고 여기 그 니트만 남고 팬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베어풋에 가까워지죠. 베어풋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나오면 축구화에 어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장식들이 다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축구화 자체가 제공해주는 어떠한 특정한 그 테크니컬한 측면에서의 퍼포먼스 지원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 없다.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온전히 축구화의 도움이 아닌 개인의 실력, 그것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미조노 네오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축구가 상당히 날카로운 축구에서 아마추어들이 신기가 간단치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축구화들을 신는 거는 이제는 사실은 축구화가 개선이 되면서 핏감이 이렇게 좋아지고 발과 일체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실은 축구화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베어풋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베어풋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맨발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발에 가까워질수록 축구화의 도움을 못 받게 되니까 진짜 축구 실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축구화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기대하는 기능적 아니면 퍼포먼스 측면에서의 향상을 기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접어야 된다. 대신에 점점 신발은 운동을, 경기를 소화하기에 편해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신발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편하고 좋습니다. 요 실착의 실제 경기 실착은 제게 일본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게 되면 요 제품과 기타 다른 제품들 같이 한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인조 가죽 플라스틱 어퍼 제품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